주가위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입니다. 오늘도 9시간을 잤네요. 아니, 프랑스 사람이야 뭐야? 빨리 깨워야겠어.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두가위는 심심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물고기들 한번 보고 밥 한번 주고. 아,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태어난 녀석들인데요. 녀석들 번식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원래는 한 마리를 샀는데, 아니 글쎄 그때 배가 불뚝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녀석의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고, 낳고 나서 어항 하나가 이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꿀꿀에게로 갑니다. 꿀꿀 자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꿀꿀이 깨어나면 얼른 어항으로 옮겨주고 좀 기다렸다가 이 녀석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먹이를 나와라. 줍니다. 귀여워. 나와라. 화분에도 칙칙 수분 공급을 좀 해주고 이제 꽃단장을 하러 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쉬 한번 웃어줍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을 얼굴에 촥촥 뿌려줍니다. 쉐빙폼을 무심한 듯 촥 얹어주고 멋있고 쿨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세심하게 문질러줍니다. 그리고는 광고 속의 그처럼 거울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쓰쏴쓰 마무리는 찹찹찹. 어머, 완전히 뽀얗고 부드럽게 완성이 됐네요. 한번 만져볼까요? 우와, 애기 피부다, 야. 뭐야? 오, 애기 피부, 오, 붙들어. 이게. 단장을 마쳤으니 집을 나섭니다. 오늘 아류가 향한 곳은, 아, 그게, 어디 탈이 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봄보신 하러 왔어요. 진찰을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아류는 침맥, 저는 현맥이라고 하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맥만 짚었을 뿐인데 의사 선생님이 성격을 그냥 다 맞추시는 거예요. 我先去做了，一天都是做已经够完了。어 그랬어. 然后就是就后天上午才换，这样子的话基本上只就剩一天了。어 그랬어. 그래서 아 평생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약한 죄를 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 잘 챙겨 먹고 기분도 업 시켜봅니다. 오늘은 근데 어쩐 일로 왜 운동까지? 없는 근육을 이리저리 그냥 아주 쥐어짜보고 싱글벙글입니다. 두가위는 또 약을 먹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처음 먹는 거 맞나? 초콜릿 씹어 먹듯 정말 환장하고 먹네요. 아니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화분에 물까지. 허이. 왜 이래? 老婆, 已经是睡觉的时间了. 두가위, 다 계획이 있었구나.